골뱅이 img 밑줄 tag 밑줄 s 골뱅이 다시 다시 골뱅이 img 밑줄 tag 밑줄이 골뱅이 다시 다시 나의 외사친 이 효린의 민박 의 후속으로 편성을 확정지었다. 오는 10월 15일 1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글로벌 친구 추가 나의 외사친 은 출연진이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른 세계 각국의 동갑내기와 일주일 동안 함께 살며 소통하는 외국인 사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다. 효린의 민박 종영 후 JTBC 일요 예능 슬롯에 새롭게 자리한다. 나의 외사친 은 관찰 을 넘어선 일상 공감 예능 을 표방한다. 출연진이 이방인으로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거나 농장 일을 하는 등 동갑내기 친구가 살고 있는 현지 그 모습 그대로의 일주일을 보낸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외사친 과 로컬식 일주일을 보내며 진정한 소통과 교감을 나눌 예정. 제작진은 낯선 동갑내기 친구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담아낼 것이라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세계 각국의 동갑내기 친구들과 만날 출연진의 조합도 관심을 모은다. 이숙은 부자는 행복의 나라 부탄으로 떠난다. 오연수는 이탈리아의 한 레몬 농장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난다. 오연수의 친구가 될 외사친 은 첫 질문으로 그녀가 다림질을 잘 하나요? 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져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동갑내기 간의 케미를 예고했다. 윤민수의 아들 윤우는 홀로 미국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새 학교에 적응하고 동갑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나의 외사친 위 기획 의도를 담은 공식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인종과 성별, 나이를 뛰어넘은 세계 각국의 친구가 모두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일러스트로 그려졌다. 효린의 민박에 이어 다시 한번 일요일 저녁 따뜻한 공감과 재미를 선사할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나의 외사친 은 10월 15일 1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JTBC 뉴스 운영팀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관련 기사 아는 형님 서장훈 꿈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결혼의 오열 팬텀싱어 2 극강이 듀엣 하모니의 4.4% 주연속 시청률 상승 전체 관람가 10월 15일 첫 방송 확정 공식 포스터 공개, 예능 치트키 김은구, 게이득이, 직거래도 조기 퇴근 성공, 비정상회담, 핀란드 페트리, 에스토니아에는 방귀새가 있다. 관련 이슈 JTBC 방송 속으로.